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공장관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요즘 제가 철권을 하는데 저의 철권을 알려주신 스승님이십니다.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머리를 보아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탈모가 찾아와서 굉장히 모발이 가늘어져 있고 원형 탈모와 M자 탈모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헤어스타일이고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형님. 아니 머리가 머리가 일단 다 위로 뒤집어 까져 있고요. 그 이제 M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가늘어져 있고 문제가 이제 원형 쪽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땐 모르시겠지만 올라오면은 여기가 없죠. 그리고 곱슬기도 좀 굉장히 좀 심한 것보다는 곱슬기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표정은 왜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화난 건 아니죠. 굉장히 인상을 쓰고 계시길래. 아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머리 위에 자체가 수평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모량이 많아 보이고, 네. 조금 더 공안처럼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최대한 좀 젊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술 머리부터 피겠습니다. 머리를 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뿌리가 다 위로 솟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살에서 6살 정도는 지금보다는 더 어려지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진짜 어려 보이네요, 이러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뿌리 교정을 했고요.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곱슬기가 심하신 분들은 곱슬기 때문에 머리가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에 도는 테두리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이제 순서겠죠. 이것만 정리해도 이미지가 많이 바뀝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이제 깔끔한 느낌이 나긴 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무게감입니다. 무게감을 이제 치워놔줬기 때문에 숨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제 층에 대한 개념과 모량, 명도 때문에 아, 그러네. 이제 왼쪽과 이제 오른쪽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 끝.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따놓고 이제 아이롱펌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곱슬기를 전부 다 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화까지 마쳤습니다. 이 중화된 머리를 감고 나와서 모양을 보여드릴 건데요. 원형 탈모가 같이 왔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이 굉장히 조금 빈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두피 염료제로 제가 채워 넣을 겁니다. 그 반영구적으로 이제 색소가 침투가 되면서 숱이 많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용적으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약을 섭취하시고 이제 이식까지 하는 거를 이제 권장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뒷머리를 맞출 겁니다. 앞머리 이따가 공개할게요. 뒷머리 자체가 모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명도를 싹 밝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안녕이다. 제가 볼 땐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디자인. 진짜 중수시는데?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뒷머리 끝. 이 부분과 이제 앞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도가 깊게 어둡게 제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필살기를 쓸 거기 때문에 필살기를 다 쓰고 나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 어떻게 됐냐고요? 새까맣죠? 이 정도까지 제가 채웠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주입을 시켰고요. 두피에는 당연히 무해한 제품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아주세요. 가야죠. 아, 문 열어달라고요? 아,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니, 이러고 다니신다고요? 아, 집에 가야죠. 아, 예. 아, 예. 자, 갈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